오늘의 이슈 두 개제. 어느 날 컴퓨터를 틀었는데 갑자기 소음이 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도 잡아보고 전원도 껐다 켜보지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500원으로 소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주사기를 하나 구입해줍니다. 그리고 친한 카센터에 가서 폐오이를 조금 얻어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냥 주십니다. 그렇게 가져온 오이를 주사기에 조금 담아줍니다. 파워의 나사를 모두 풀고 스티커를 떼주고 고무 마킹도 떼어내고 베어링에 기름을 조금 넣어줍니다. 다시 조립한 뒤 컴퓨터를 틀어보면 소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 소음이면 어떡하죠? 그럼 그곳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넣어주면 소음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괜히 기름을 넣고 간단하게 수리해보세요. 끝! 괜찮죠? 네, 컴퓨터 이제 더 이상 안 때려도 돼. 이걸 누가 올려줬더라고. 우리 집에 컴퓨터들이 지금 내 거도 그러고 랄프 거도 그러고 막 자꾸 소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올려줬는데 그냥 우린 샀어. 어. 나 9시간 변화야. 베어링인가 뭐 그거 뭐 어떻게 베어링 오일인가 그거 샀어. 안 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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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테러 영상. 그런 비영신. 차 테러 영상 뭐 어떻게 보냐? 아, 그냥 올리지 마. 오일에 탄 거. 야, 솔직히 내 거 카톡 들어가고 또 그거 확인하고 언제 그거 하겠니? 그러니까 평소에 카페 그 가입을 해놨어야지. 응. 어, 차를 테러 당했대. 근데 보고 싶긴 하다. 어떤 식으로 차를 테러 당했는지. 별거 아닌데 호들갑 떠는 거였으면은 시간 아까우니까 아, 내일 네가 저기 올려라 카페에다가. 에이? 오랜만에 동물농장 갤러리 한번 가볼까요? 뭐야, 달팽이야? 겁나 크네. 근데 일마들은 등딱지를 어디서 구해오는 거야? 그게 제일 신기해. 아,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거야? 아, 그래? 거북이 마냥? 그렇구나. 몰랐어. 나 일마들이 귀여... 아니 왜냐면 달팽이 중에 그런 애들 있어. 몸만 있는 달팽이. 그런 애들 막 배추 주고 막 키우고 막 그랬잖아 예전에. 나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아 걔네들이 민달팽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민달... 아 그랬구만. 나도 토끼 한번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똥도 무슨 저 한약 환마냥 그렇게 싸고 그래가지고 되게 키우기 깔끔한 것 같더라고. 털도 많이 안 빠진대 토끼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들이 이제 주인 의식이 없대. 멍청해갖고 주인이 뭔지 모른대. 손을 주인으로 알고 막 그런대. 얘들 상당히 멍청하대. 간혹 조금 주인 알아보고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그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 그 손을 주인으로 안 돼. 그래서 손이 딱 가까이 오면은 이제 아 먹이 주는구나 어쩌구나 하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 오줌 냄새 질뺀다 키우지 마라. 아 진짜? 똥 냄새보다 낫지 뭐. 한약은 약 냄새라도 나지 토끼 똥 냄새는 개족같네. 근데 얘네들은 잡식이 아니라서 그냥 저기만 먹잖아. 야채만 처먹잖아. 그래서 그렇게 똥냄새가 심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애완토끼 훈련 잘 시켰다. 잘 키워. 어렸을 때 나 아까 토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우리 친아빠가 토끼고기 한다고 집에다가 진짜 무슨 뭐 도살자 마냥 빨랫줄이 있었거든? 빨래 말리는 그 줄?
긴 줄? 그걸 거실 한복판에 놔뒀었는데 거기다가 토끼 그 껍데기 벗겨놓은 거 그냥 내장이나 다 발라놓은 거 그냥 거꾸로 이렇게 몽골인 마냥 매달아 놓은 거야. 집에 가서 존나 충격 먹었었지. 그때 초등학교도 아니었고 그때 유치원 그 어린이집도 아니고 그럴 때였는데 근데 맛있더라고. 토끼 똥 모아서 커피로 갈여 먹으면 고소하고 다이어트에 좋대 형. 어, 너 많이 먹어. 형 세배가네. 그래도 군침은 흘렸겠지. 어우 귀여워. 아 얘네들이 주인만 알아보고 강아지 같은 애들이었으면 얼마나 인기 많았을까. 털도 잘 안 빠지지, 똥도 깔끔하게 싸지, 배변패도 안 깔아줘도 되지. 지능이 낮은 게 너무 아쉽다, 토끼야. 응? 토끼야, 너 참 지능이 낮은 게 너무 아쉬워. 와. 와. 어리둥전. 물댕댕. 아이 귀여워. 근데 이거 아닌데. 아, 얘 입마다 입마다. 맨 위에 있었잖아. 해달이었구나. 이것도 아니야. 맹위에 있었다니까. 아, 일마야? 아 맞네. 인간한테 도와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야. 진짜 잡아먹기 싫었나 보다. 근데 범고래한테서 저렇게 구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맞지? 그러니까 그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그거 그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딱 멸종 위기건 뭐건 다 필요 없고 잡아먹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저기 해줘야 된대. 인간한테 도와달라고 바지가랑이 막 붙잡고 와가지고 막 숨고 막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대. 어. 지가 올라왔으니까 저건 그냥 놔둬야 된다고. 원래는 좀 저 뭐야 발로 이렇게 쫙 쓱 밀어버려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그게 맞아. 원래는 얘네들은 그 저기 이렇게 구해주거나 그러면 안 돼. 어. 준해 웃기네.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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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꼬우면 진화의 동물 길드라. 근데 우리도 고용 발로 존나 차니까 맞긴 해. 코트형 배치는 소리랑 똑같네. 이런 비행시. 아, 입마들 진짜 귀엽다. 입마들 진짜 귀엽다. 어. 뭐, 어, 왜 이래? 얘가 코카투 앵무새인가 걔야. 그래가지고 얘들은 흥이 그냥 좀 뭔가 좀 그 키우는 사람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이 코카투인가 얘들은 좀 그 가끔씩 막 빙이 된 것 같이 미친 영혼이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막 지 혼자서 막 머리 흔들고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난장판 쳐놓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어. 저거 애완으로 키워지던 애가 야생으로 돌아가면 야생 앵무새한테 말하는 법 알려준대. 아 진짜? 맞아 얘네 똑똑해. 불 올려라 랄프야. 저기 하얀 앵무새 쟤네 대가리 겁나 좋고 오지게 비싼 애들 아님? 앵그리버드에 나오는 애들. 맞아 얘네들 똑똑하지. 말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애는 회색 앵무라고 있어. 걔네들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있으면은 인간 말 그대로 따라하잖아. 핸드폰 막 그 핸드폰 소리도 다 내고 도어락 소리 막 내고 막 그래. 루이 잘해고 와. 유정아 영숙제 해라. 잘해고 와. 추워 추워. 저거 어제 지하철 빌런 아니냐? 이런 비행신. 조류 새끼들 바로 튀김옷 입혀줄게. 어허 하지마 하지마. 라고 쳐봐. 아 나도 얘 키우고 싶었는데 포기했어. 지금은 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 위기종이 그 돼가지고 키울 수가 없대.
뭐 암암리에 거래도 된 거고 그런다 그러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키우고 싶지는 않고 얘도 단점이 뭐냐면은 그 엄청 비듬이 엄청 떨어진대 가루가 파우더가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기 기관지 안 좋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고 털도 많이 날리고 얘네들은 막 5분 10분 만에 막 그 똥 싸고 그러거든 오줌이랑 똥이랑 같이 싸잖아 얘네들은 코트가 비우면 나음당 할련 첫바다로 배우겠네 형도 처먹는 대로 싸잖아 언니 너도 빨아갈게 형이 키우면 욕할 것 같은데 키우 잘했구만 뽀뽀 귀여웠는데 이것도 되게 쩔어 안녕하세요 집에 ES 기사분 오셨을 때 아저씨 아저씨 안 무서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얘 진짜 귀여워 애교 부릴 땐 어떻게 하면은 얘 이름이 루인데 루이 누구 꺼 루이 엄마 꺼 루이 누구 꺼 앵무새 왜 보는 거야? 자리고 와 자리고 와 루이 누구 꺼 이래 한 꼬마 독도 우리 땅 이래 독도는 우리 땅이랑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그거랑 합쳐 갖고 불러 한 꼬마 독독 우리 땅 보더콜리야 아이 귀여워 잘한다 이런 비행신 아 이마 입양했구나 아이고 보고 싶다 얘. 아, 얘 진짜 똑똑한데 보더콜리가 강아지들 중에 제일 똑똑하잖아. 근데 얘들 키우는 난이도가 되게 높다. 주인이 조금 멍청한 짓거리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주인을 가스라이팅하는 강아지래. 주인 이용하는 강아지래. 주인에 대한 그 충성심이 나오려면은 정말 칼같이 해야 된대 얘한테. 보더콜리 좁은 집에서 키우면 안 된. 눈치도 되게 빠르고. 벨루가 실제로 봤어? 얘네 몸뚱아리 겁내 크거든. 그럼 우리 태훈이는 키우면 안 되겠다. 벨루가 저기 있잖아. 그 저 롯데타워 거기에 그 저 뭐냐 뭐라 그러지 거기? 아쿠아리움. 롯데타워 아쿠아리움에 있거든. 와 진짜 크더라. 말도 안 되게 크더라. 좀 무서워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짤로 보면은 귀엽지. 겁나 크다니 말도 안 되게 크다니까. 전설의 포켓몬과 이 생긴 너. 맞아. 전설의 포켓몬처럼 생기긴 했어. 근데 대가리가 되게 말랑말랑하잖아. 물공 대가리잖아. 벨루가.
화질 왜 이래? 왜 이러냐? 아, 목에 뭐가 묶였구나. 이거 이대로 계속 놔두면은 얘네 여기 염증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공기 안 통해가지고 자국 남고 거기 막 이제 그 물집 생기고 뭐지? 그 염증, 아 염증 말고 염증 맞나? 뭐 그런 거 생긴다 그러더라고. 괴사대 맞아 맞아. 고름 맞아 고름 고름. 코트야 바다 표범이 펭귄 쫓는 영상 봤냐? 어 봤어. 매달려서 오줌 싸는구나 인마들. 뽕 싸쁘네. 와 얘네들 풀 먹을 때 이렇게 먹어? 다리가 기니까. 그거 알아? 얘네들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 죽는데 그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갖고 죽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동물들한테 사냥당하고 그런데 얘네들 자빠지면 그냥 죽는데. 못 일어나 스스로. 잠 서서 자. 얘네 서서 자 서서 자. 기린 안쪽 다리 핑구면 자빠지겠노 키우키우. 얘네 막 4m 이런데 무슨 소리야?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아이, 뭔 소리야? 내가 다 봤는데.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기린이 자빠지는 거 자체에 영상 자체가 없잖아. 안 자빠진다는 거야 웬만하면. 하루 중 관광객이 준비한 못자는 긴 다리로 물을 마시기란 쉽지. 봐봐 이렇게 삼각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니까.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 그림이고. 얘네 앉지도 못해 서서 자. 무슨 낙타처럼 이렇게 앉아 잘 것 같잖아. 그러지 않는다니까. 잠깐만 기린인데 낙타가 풀 먹는 방법이라고? 낙타래. 케인 코르소인가?
아, 저 눈치 보는 게 존나 귀여워, 강아지들은. 柳沢さんのお宅のそらちゃんには特技があります。久美子さんがメロディーを口ずさむと わあ、이리듬감을안다고얘가호어깨노야발잖아빵빵빵빵빵빵빵빵빵他にもにゃんに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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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んなやりとりから歌になっていきました。そらちゃん、柳沢さんと家族になれてよかったね。ワ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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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은귀찮아보이고와키우키우키우너무귀엽다미친거아니냐고와냥냥냥냥냥냥냥냥냥너무귀엽네앵무새1패어비싸네 아비싸네내기린자는모습검색안하면칼로삼겹살다썰어버린다아우귀여워맞아동물이랑교감한다는건참대단한것같아마지막으로동물이랑제대로교감해본건난병아리초그초등학교때아니라중학교때지중학교1학년때병아리샀는데거의닭되기전까지키우다가이제그가사도우미아주머니께서소파에모르고앉아버려가지고걔자고있는데깔아앉아버려가지고뭉개갖고죽여버렸어그아줌마그래가지고엄청내가싫어했는데마지막교류였어왜냐면은학교갔다오면막삐약삐약하면서따라와내가어디가든따라오고물주면물먹고내가이렇게머리이렇게이렇게이렇게손가락을해주면자고아바로미바로미는바로미처음에키웠을때생각나네샤페이어우되게오래됐다엄청오래됐네너무예전거라서안나올수도있겠다어바로미바로미뭐해요바로미
일로와. 이사했어요. 바로 이사했어요. 좋아요. 지금 날빠져서 좋아요. 저거 형 페북에 올렸던 거네. 추억 돋네. 바로미 이리 와요. 바로마 뭐 좀 사요. 어, 그래도 내가 참 잘 키웠다. 잘했어. 아이, 귀여워. 발음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비주얼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나월에. 일부러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아저씨. 바로 봐. 인상 펴, 임마. 어? 바로마. 바로마? 자? 바로미? 자요. 표정이 안 좋아, 바로마. 바로미? 인상 펴라 임마. 너 근데 진짜 많이 컸다. 바름이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응? 아. 이름부터 비즈레 웃김 키우 키우 키우. 샤페이는 주름이 많은 애들이 견종이 좋은 거라던데. 바름이는 주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 어? 바로마 솔직히 좀 130은 좀 오버 아니야? 어? 응? 바로마 넌 뭐 인물이 되니까 우리 바로미는 또 인물이 되니까 그래 우리 바로미 아 너무 귀엽다. 아니 귀여워요. 내가 맨날 얘 여기 막 물고 그랬는데 여기 살이 꼭 무슨 좀 진짜 너무 그 이 특유의 여기 느낌이 있어. 강아지 여기 이 부분 어 맨날 이분은 이렇게 물고 그랬었어 내가. 여기 너무 귀여워. 여기 이렇게 볼 어 여기 사람으로 짜지면 인중이지. 인중이 너무 귀여워. 아, 그러니까 세게 안 물고 살살 물었다는 거지. 늦었지만 친구는 할게요. 바로미. 바로미 뭐예요? 바로마. 형님 바로미랑 같은 종 키우는 팬인데 카페에 올려봤어요. 안녕하세요, 비지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나월의 신곡 그 같은 시간 속에 너 정말 신. 아이 조용해. 어 카페에 샤페이 올라와 있네요. 그랬어요. 어서 가실 때 계획이 뭐 하냐 아저씨. 할 거가 어렸을 때 바로미를 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 바로미가 없네. 있었는데 분명히 일부러 그랬는지 분명 어렸을 때 바로미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딱 데려왔을 때 그 바로미 하, 진짜 귀염 귀염 터졌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비지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없다. 원래 있었는데 내가 지운 건 아닐 것 같고. 야, 이거 어디 갔냐? 바로미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 저기 영상이 있었었는데. 에이. 페북이야, 페북. 여기 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네? 네가 어떻게 알아? 여기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아, 진짜? 뭐야? 2014년 12월. 어, 맞네. 아미. 아미 뭐해요? 엄마. 그러나? 그러미 되게 순했어. 그러미 완전 귀여워요. 그러마 엄마 얘 130이었구나. 내가 얘 왜 보냈냐면, 아, 얘기하면 또 존나 욕먹을 것 같아. 엄마. 또 있지 않아, 랄프야? 이거랑 뭐야? 하는 거 있는데. 얘기해주라 형. 요거요? 어? 이게 4개월 지나고 올린 거야. 어, 밥 먹일라 그랬는데. 어, 줘봐봐. 줬어요. 밑에 거. 밥 먹이는데 물라 그러더라고, 나를. 밥 먹다가 으르렁 거려서. 어. 또 있어, 랄프. 처음, 맨 처음. 바람이 뭐예요? 이것도 있어요. 표정 왜 그래요? 엄마. 왜 이렇게 무표정으로 봐? 어? 바람이. 바람아. 아, 목소리 쉽게 이상해. 하나하나하나 이제 각 남친별 유형별 돌아보고 그래. 뭐예요? 아이 이뻐요? 응? 새끼 때 다른 이뻐요? 맞아 맞아, 새끼 때 맨 처음에 데려왔던 됐을 때. 얘 어린이집으로 보냈고요. 어휴, 놀래라. 좋아요? 맞아, 여기가 꼭 불알같이 생겼었어. 어, 그래갖고 자꾸 막 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여기 축 늘어져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여기 이걸 딱 여기 잡아갖고 내가 입으로 물고 그랬었어. 맞지? 바람이? 일로 와요? 일로 와. 바람이? 바람이? 잘생겼어? 응? 아, 이거 뭐 채널을 새로 보려고. 오랜만에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 것도 있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제 다 남친별.
맞아, 이때였어. 맨 처음에 데려왔을 때. 내가 원래 뭐 키우려고 그랬는 줄 알아? 사바나캣. 사바나캣 고양이를 키우려고 간 거야, 펫샵을. 이제 그때는 그런 인식도 없었어. 강아지나 뭐 이렇게 고양이 키울 때 뭐 저 샵에서 사면은 얘네들이 뭐 농장 같은 데서 길러 그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애들인 줄을 몰라서 그냥 펫샵을 간 거야, 무작정. 갔는데 입구 바로 옆에 얘가 이러고 있다가 이래 누워 자다가 내가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날 딱 보는데 첫눈에 반해버린 거지. 고양이 키우려고 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충동적으로 샤페이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 눈빛에 반해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안 됐지. 신중했어야 됐지. 근데 이제 뭐 강아지 안 키울 테니까 뭐가 될 건 안 키울 거야 나는. 스팸 보고 가능한 건데 네. 왜 혼자 설렜어 형? 네. 내 상 도축 쳐졌는데 아, 이거라도 귀여워 말려. 보듯이 쳐다보네. 자, 빨리 차. 들자. 해가 좋다. 아. 바로미 키움 당했네. 더 없지? 하나 이제 갔다. 신별 무형별. 그냥 검은색 주름진 것만 보면 환장을 하네. 너무 귀여웠어. 키우지 마요. 여러분들 진짜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사료를 줬어. 이제 저 뭐 자랑도 아니고 너무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형 이거 형 영상인데 이대로 돌아가자. 카페에 우리 집 샤페이도 봐줘 형. 알았어. 이렇게 사료를 줬어. 줘가지고 이렇게 옆에 물 떠다 주려고. 아이고 야 너 뭐 이렇게 급하게 먹냐 하면서 이제 옆에 그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물총 있잖아.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싹 받아갖고 이제 딱 옆에 놔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고 있다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또 이렇게 먹다가 물만 놔줄게 물만. 이러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좀 지금까지 안 키우고 있는 게 다행이다. 그냥 장난감처럼 되겠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뺏어 먹을까봐 그런 거 아님? 그것도 그렇고 집안 그 물품 파손을 너무 심하게 했어. 그 전세였는데 이제 그 집 모서리나든지 이런데. 근데 그렇게 했어도 원래 파양을 하면 안 돼. 한번 입양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못한 거지 내가.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 애기들 그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하니까. 정원 엄청 넓은 그런 그 유치원이었거든. 거기다 이제 보낸 거야. 나중에 사진 막 봤지. 몇 달 동안 보니까 애들이랑 잘 놀고 있고 신나갖고 막 정원에서 뛰어다니고 있고. 이거 보니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더라고. 골든 리트리버가 아니라 저기 레브라도 리트리버였지. 글만은 이제 저기 그 저 아는 엄마 아는 아저씨한테 이제 줬어. 글마도 이제 내가 너무 개차반으로 키웠지. 그러니까 대형견 중형견은 진짜 정말 쉽게 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워낙 관리를 못하고 그냥 밥도 솔직히 너무 창피하지만 엄마 가지고 좀 못 챙겨줬어 방송하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나처럼 그 개나 한번 키워볼까? 이제 그만해. 형은 동물 이야기하면 항상 손해야 잘한 거 없어. 어, 동물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 책임감 존나 없었지. 이제 안 그러지. 키우고 싶어도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말지.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맞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서 이제 못 태어나온 사람들은 이제 강아지 성격 병신 만들지. 1년도 다 못 키우고 한 3, 4개월? 그 정도만 되면 그냥 보냈었던 것 같아. 이래서 고양이 같은 거 키워.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를 원래 키우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해버린 거지. 자라 잘 키워줘. 뽀똑. 고맙습니다. 이제 느꼈으면 된 거야. 아유. 자, 아무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 야 뭐야 벌써 1시 반이야? 자라 핸들링 되냐? 어 돼.